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오픈BV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또 운전 영상은 안 올리고 오픈BV냐? 제가 아직 G27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뭐 죄송하다는 생각에 또 이제 오픈BV 영상을 올려야만 될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G27 같은 경우에는 중고 거래 이제 그런 거는 다 잡아놨습니다. 이제 돈만 주고 상품만 이제 받으면 되거든요. 그놈의 이제 직거래가 100% 믿을 게못 된다는 게 함정이지만, 아무튼 일단은 중고거래 예약은 다 잡아놨으니까 이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운전 영상을 G27과 함께 올릴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자, 뭐 일단은 이제 뭐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이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선은 이제 서울 수도권 전철 1호선 중에 경원선 구간입니다. 회룡에서 출발해가지고 창동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뭐 열차는 서울 메트로의 이제 개조저항 열차입니다. 뭐 이번에도 기본 열차 안 쓰고 왜 구자연님 열차 쓴 이유가 뭐냐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기본 열차에 운전석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번에도 구자연님 열차를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뭐이 노선이야. 저번에 민낙선을 만드신 빌리대 입구형님, 네, 빌리대 입구형님이 만드신 노선이에요. 아직 알파 버전이라 주변이 이제 휑하지만, 그래도 또 꾸준히 업데이트를 한다면 괜찮으시겠죠? 저번에 민낙선처럼 업그레이드를 해간다면, 이제 거의 흠심에서는 진짜 보기 좋은 노선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다음 역은 어디냐면요, 이제 망월사역이죠. 자, 저 앞에 이제 망월사역이 보입니다. 망월사 접근. 근데 아쉽게도 이제 빌리대 입구님이 이제 만드신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역간 가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진짜 바로바로 보이죠? 그리고 오픈BV 특성상 1km도 이렇게 넓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 길게 보이지가 않아요. 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쉽게도.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BV5 특성상. 아무튼 망월사역에 도착했습니다. 망월사 도착 취임은 개방. 자, 망월사역 도착했고요. 일단 내부를 봅시다. 내부를 보자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테인리스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1호선 열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진짜 승차감 한번 죽여주는 그런 시트죠. 자, 바로 다음 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은 도봉산역입니다. 자, 7호선이랑 갈아탈 수 있는 역이죠. 뭐저앞 옆에 이제 7호선 열차가 보이죠. 보통 때라면은 이제 7호선 열차가 위로 올라가는 게 특기지만 여기선 선로가 아쉽게도 끊겨 있네요. 오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내기 걸리죠? 아무튼 이렇게 옆에 이제 7호선 열차가 보이고요. 자, 저는 이제 도봉산역에 접근합니다.
도봉산 접근. 어이고, 근데 확실히 여기서는 시점 이렇게 바꾸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이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도 잠깐 이제 플레이를 해봤는데 좀 곤욕을 치렀어요. 시점 바꾸면서 한번 해봤는데. 자, 제가 살짝 언더런을 했습니다. 언더런을 했고 한 17초 늦게 도착했습니다. 뭐 오픈 BV는 이런 거 뭐 솔직히 GK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느낌이 솔직히 오픈 BV는 느긋하게 플레이한다는 좀 기분을 하거든요. 저는 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AI 시스템으로 이제 운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뭐 바로 도봉산역 이제 출발했고요. 이제 역에 도착했을 때 안내 방송도 안 했네, 안 알고 왔네요. 다음 역은 이제 도봉역입니다. 도봉역인데 여기 바로바로 보이네요. 확인. 도봉산, 도봉 역간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요. 도봉 접근. 아 참,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이 역과 열차 이런 이제 플랫폼 길이가 딱 맞을지 맞는지 잘 못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차하고 나서 보도록 합시다. 자, 도봉역 도착했습니다. 57초 늦게 도착했죠. 자, 일단은 렉이 안 걸리는 틈을 통해서 봅시다. 플랫폼이 잘 맞는지. 어휴, 플랫폼도 얼얼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씨, 카메라 시점 왜 이래. 아이고 씨, 이래가지고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겠습니까? 활용 도봉. 자, 도봉. 이번 열차 인천행, 다음 열차 인천행. 뭐 인천행밖에 없어? 자, 다음 역은 방학역이죠. 방학역. 몇 호선으로 갈 수 있는 역이었지? 깜빡했어요. 혹시 5호선이었나? 5호선 계열종은 잘 몰라가지고. 솔직히 제가 5호선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전구간이 다 지하여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댓글에 BV5 5호선을 플레이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5호선을 어떻게 다 플레이할지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ATO면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플레이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5호선은 BV5 5호선은 진짜 퀄리티는 인정을 해주는데 제가 플레이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어요. 뭐 좀 안되면요 제가 노코멘트로 이제 말을 안하고 플레이하는 영상이라도 올려드릴테니까 뭐 보고 싶으시다면요 제가 해드리기는 해드릴거예요. 해드릴게요. 아 물론 여러분이 댓글로
5호선을 플레이하라고 할 때만. 모바일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ATO 아니고 무조건 풀 수동으로. 자, 방학역 도착했죠. 자, 바로 출입문 닫고, 자, 종점인 창동역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창동, 여기가 종점인 창동역이고, 갈아탈 수 있는 게 4호선이었나? 한번 잠깐만요. 4호선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네, 4호선 맞네요. 아니, 왜 자꾸 나 자신을 의심하냐? 자,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의심하죠? 응? 자꾸 까먹어요, 까먹어. 어찌된 게. 이번 역은 창동, 창동역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인 창동역입니다. 내쉬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계속해서 가지 않고 2역에서 정차합니다. 오늘도 서울메트로를 이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내리실 때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우리의 종착역인 창동, 창동역입니다. 이번 역에서 갈아타실 수 있는 역은, 노선은 4호선입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혀가 꼬이지? 아무튼, 종착역이라 다들 내려, 다들 내려. 근데 이번 역은 플랫폼이랑 열차 칸수랑 다 맞지가 않네요. 좀 뭔가 거시기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창동역에 도착을 했는데 저 앞에 이제 이터에그가 있다고 하네요. 자, 뭐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열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는 가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저 앞에 이제 동글이랑 7호선 열차가 같이 있는데요. 대체 뭘까요? 뭐야? 저 고양이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오, 이스터에그 이거였네요. 끝에 여기에 나온 열차 보여주면서, 네, 보여주는 거요. 저 고양이가 뭔지는 알겠는데 어떤 고양이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일단 시끄러우니까 일단 멀리서 떨어집시다. 뭐 여러분 귀에는 이제 안 시끄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끄러워요. 뭐 아무튼 이렇게 경원선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부금 꺼졌네. 네, 이렇게 경원선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뭐 일단은 빌리데 입구 형님이 알파 버전이라서 이게 텍스처가 많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다 보면은 그래도 노선은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 노선도 계속 해서 민낙성과 함께 업데이트, 꾸준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슬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G27과 함께 이제 독일 버스 시뮬레이터
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뿅.